우리 울산 태화강의 기운이 우리나라 온 누리에 전이돼서 다가오는 연말에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넉넉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얼쑤! 오늘 이렇게 날이 좋은 날에 이곳 울산 서영문화재에 줄타를 벌였습니다. 200여 년 전 임금님 앞에서 줄을 타시어 이름을 하사받으셨던 김상봉 선생님, 최상천 선생님, 그리고 손에 줄타기 인간문화재이셨던 김영철 선생님, 이 시대 마지막 제1청차원이셨던 이동환 선생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줄타기 동학들을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시고 보살펴주시고 지도해주고 계신 김대중 선생님, 부디 이 줄판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시옵소서. 아
배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내가 막 동물섬 처음 와봤지. 아무. 그래,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그 나를 어디가다 보고 있으니까. 어. 그 두 다리는 그냥. 달달달달. 어, 많은 사람들이 다 너를 다리는 그냥 다리가 달달달달달 떨리니까 이러는데. 그렇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어. 축제장에. 어. 6만 하고도 200분 더 오셨구나. 그렇지. 자, 거도 설명하고. 줄을 한번 건너보는데 장면이 없는 곳이었다.
가서 태화강에 몽땅 갖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몇 명씩 모든 건데 네. 한 3년 동안에. 야 이놈아 인식을 쓸 때 좀 더 더 쓰지. 3년이 뭐야 3년이. 아니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네. 요 마스크는 그렇다 치고 어? 요 박수 소리가 1도 없으니 그냥 어. 그래요. 네. 요번엔 또 어떤 잔재를 한번 나가볼 텐가? 요번에는 그냥 외형 일인턴 거 잔잔히 나가. 원장님! 어. 잠깐 붙여놓고 가! 얘기해 주지. 아이고, 참을만한
한디? 어. 이렇게 반응이 미덥지근하면 나는 그냥 내려갔을 건데. 내가 보기에 저도 젊냐고 조금 꼴쩍지근하다만 애플나
작은 재미로 잠수함에 많은 분들께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지. 내가 숨도 몰랐으니까 요 어? 하늘 높이 한번 비상해 보자니 보리의 선상이 요 조금 있으면 그냥 수능인니 요 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어? 찍는 것만은 다 맞으시라고? 야 이 사람만 찍으면 내가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쓰는 거는 아, 그러니까 며칠 전면 자서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모두가 찍든지 쓰든지 그냥 다 만점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인데 한번
역시 8년차가 높이가, 8년차가 높이가 좀 다르긴 다르네. 아예 아까 많은 분들이 대기실에서 꼬마 친구를 보더니, 어? 1박 2일에, 1박 2일에 나왔던 친구네? 그랬는데, 맞습니다. 자, 하나는 했고, 또! 오늘이 처음 타는 거라서 아. 이게 좀 몸이 안 풀리게 했다마는 아. 한번 주위 가운데서 뭐가